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유독 많이 찾으시는 시술이 있어요. 바로 목주름과 관련된 시술들입니다. 사람 본연의 나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괴사된다는데? 이래서 필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목시술 받으실 때는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드디어 정말 이 기나길었던 무더위가 좀 지나가고요. 이제는 조금씩 선선한 바람도 느껴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싶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면 유독 많이 찾으시는 시술이 있어요. 바로 목주름과 관련된 시술들입니다. 목주름은 주로 여름에 좀 파인 옷 입을 때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 여름 해야 되는 시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목주름 시술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처럼 선선해지는 가을부터거든요. 깊은 가로 목주름이나 목 전체의 탄력을 위한 시술들은 주로 주사 시술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성이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운 여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가로 목주름 같은 경우는요, 지속적으로 피부가 접히면서 생기는 깊은 주름이잖아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날 때는 이 부분으로는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목 같은 경우는요, 피부도 굉장히 얇지만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조직층도 굉장히 루즈하거든요. 그래서 주사 시술 과정 중에 멍이 크게 생기기도 쉬운데요. 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런 멍이나 주사바늘 자국 같은 것들을 가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겨울에 미리미리 목주름 시술을 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목주름 필러 시술을 할 시기가 다가와서 겸사겸사 여러분들께 제가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목 같은 경우는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비해서 사람 본연의 나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그만큼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나 이 깊은 가로 목주름은 20대 초반의 젊은 분들도 일찍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컴플렉스로 꼽기도 하시거든요. 저 역시도 좀 어릴 때부터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꽤나 어렸을 적, 그러니까 20대 초반부터 이 목주름이 꽤나 스트레스였어요. 3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단순히 깊은 목주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목 피부가 좀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까지 들어서 이제는 내가 목 탄력 관리도 꼭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한 2년쯤 전부터 목의 전반적인 탄력 관리를 위해서는 리쥬란 아이나 주베르굴 시술하고 있고요. 또 깊은 가로주름은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입자가 작은 필러로 주름을 채워주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목은 워낙 피부가 얇고 또 중요한 기관들이 그 얇은 피부 바로 밑을 지나고 있어서 울세라나 써마지와 같은 시술보다는 오히려 주사 시술이 더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술만 믿고 일상생활을 소홀하신다면 이 시술의 효과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특히 가로 목주름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생기기가 쉬운 만큼 평소에도 좋은 생활습관을 통해서 목주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할 때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 때문에 이 목의 피부가 가로로 접히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특히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도 책상보다 한두 뼘 이상은 높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다거나 오랫동안 책상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줘서 접혀있는 피부와 근육을 쭉쭉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화장품도 요즘은 목 전용 제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목은 눈가만큼이나 얇은 피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아이크림 바르는 것처럼 목주름도 미리미리 케어해 주시면 좋겠죠. 간단하게 목주름팩으로 편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목은 팩을 할 때 뭔가 에센스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캐시미어 재질의 아주 부드러운 시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팩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도 줄줄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밀착되는 팩을 찾았어요. 이번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직접 써보시라고 10분께 이걸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제형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각종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또 히알루론산과 같이 주름 관리에 좋은 성분들도 가득 담았으니까 구독자 이벤트 신청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케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트케어죠.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고 있는 만큼 수면 중에 내 자세도 목주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주름은 고개가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또는 옆으로 떨어질 때도 발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낮은 베개를 쓰거나 베개를 아예 쓰지 않으면 이 경추 건강에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베개 가운데 이 브릿지 부분은 좀 자연스러운 경추의 커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목피부의 앞부분의 접힘을 방지하도록 해주면서 양 옆에 이 날개 부분에 좀 완만한 언더커브가 부드럽게 귀 뒤쪽을 지탱을 해주면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는 것도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베개가 경추의 건강을 지키면서 목주름을 예방하는 데도 좋겠죠. 자, 이번 이벤트는요, 제가 목주름 팩뿐만 아니라 이렇게 딱 맞는 베개까지 같이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개인별로 체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엑스트라 충전재까지도 추가로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 체형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잘 신경 쓴 제품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기재해 둘게요. 좋은 생활 습관과 또 좋은 관리 도구로 주름 없이 매끈하게 목 관리하시고요. 저는 제 목주름 시술 영상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치 다 닦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목주름 시술은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일단은 필러로 깊은 가로 목주름을 채울 거예요. 그 후에는 저는 이제 리쥬란을 할 때도 있고 주베룩을 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주베룩을 통해서 목 전체에다가 주사까지 하면 목주름 시술은 완료입니다. 목주름은 말 그대로 이제 필러로 주름 라인을 얇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목은 둔한 곳이라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목주름 시술을 할 때는 너무 목을 이렇게 피고 있는 것보단 주름선이 좀 보이는 게 좋아서 약간 굴곡진 상태로 하는 게 더 좋고요. 목주름에 쓰는 필러는 가능하면 가장 얇으면서도 소프트한 필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러가 딱하거나 잘 입자가 좀 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않아요. 필러 너은티가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필러 시술하면 뭐 실명된다는데 괴사된다는데 이래서 필러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필러가 위험성이 아예 적은 건 아니에요. 뭔가 인위적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감염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주름 필러는 워낙에 얇게 넣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소량만 주사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필러 부작용들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는 원래 20대 때는 진짜 목주름 심했던 편인데 이게 필러 시술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그리고 주베룩 시술이나 리쥬란을 같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주름이 좀 많이 옅어져서요. 지금 저는 전체 다 하는데 한 0.3cc 정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주름의 깊이나 개수에 따라서 조금 필요한 양은 달라져요. 저는 웬만하면 1cc 미만으로 시술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시술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목주름은 요 정도 채울 거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2주 이내에 리터치를 하기는 할 거예요. 주베룩 시술은 얼굴 하듯이 하이콕스 인젝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할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시술하는 거 보여드릴 때마다 통증과 피는 상관이 없어요. 피가 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려고 마취크림을 바르는 거니까요. 피 보시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 나도 별로 안 아픕니다. 목시술 받으실 때는 스카프나 가릴 수 있는 거 챙겨오시는 게 좋아요. 시술할 때 마취 시간도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아픈 시술일수록 마취를 좀 길게 하는 건 맞는데 마취를 너무 길게 하면 마취크림의 주성분인 리도케인인데 리도케인은 자극성 피부염을 또 유발할 수 있거든요. 또 피부에 흡수되는 거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길게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목 시술할 때는 그래도 마취를 길게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20분 정도 지금 마취하고 시술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고 얼굴에 주베룩을 한다거나 리쥬랑 같은 좀 아픈 시술을 할 때는 저희는 LDM이라는 그 초음파 기기로 한 번 더 마취 크림을 흡수시키기도 하는데 목은 별도로 그런 과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별로 아파하진 않으세요. 두 가지 시술 다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하면서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고 스트레칭도 잘 해주고 또 잘 때의 자세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교정도 꼭 같이 병행해 주세요.